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리프입니다. 오늘 같은 제품은 인글라스의 액상형 점착 강화유리입니다. 갤럭시 S10용을 가지고 왔고요. 체험단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당첨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제품을 받았습니다. 바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아무래도 갤럭시 S10 사용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 초음파 지문인식 때문인데요. 이게 과연 강화유리, 이런 두꺼운 재질의 강화유리를 부착을 하고도 잘 인식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렇게 점착액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강화유리 본품, 요런 본품에는 이제 접착이 없습니다. 필름 같은 게 접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얹고 경화액으로 굳힌 다음에 부착을 하는 형식이겠죠. 부착 도구들, 뭐 알콜솜, 더스트 리무버, 키 버튼, 하단부 스티커, 요런 것도 있네요. 기존에 리뷰했던 제품들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핸드폰을 잡아주는 게 있었는데 인글라스는 그런 거는 들어있진 않네요. 자, 경화기도 꺼내서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주방 티슈를 깔고 시작을 하라고 하네요. 자, 이렇게 인글라스 액상형 강화유리 부착을 완료했습니다. 자, 그럼 인글라스 지문인식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부착하고 나서의 투과유리나 좀 뭔가 단단한 접착이 되어 있는 느낌,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은 지문인식 덕분에 좀 안심하고 이제 갤럭시 S10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이면 여기까지고요. 또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!